저 오늘 아침은 요거 비비고 만두 넣어가지고 떡만두 꼭 해먹을 거예요. 양이 너무 많아졌어. 오늘은 개 모임이 있는 날이어서 밥풀이랑 이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일상 브이로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도넛 맛집에 가서 도넛 포장해 가려고요. 그게 진짜 너무 맛있었어가지고. 아무튼 어차피 강아지들이랑 놀 거고 또 집에서 노는 거라 이렇게 편하게 또 맨투맨이랑 저거 팬츠 입고 다녀올게요. 밥풀아! 도넛 사서 호두마루 보러 가자. 도넛 포장하러. 오늘은 도넛 종류 많다. 강아지야. 진짜 너를 찾아간다던데. 와인잔에 따라. 야, 뭐 때문에 뭐라고 준 건데? 눈치 보지 말고 자신있게 따라. 자신있게. 자신있게. 와인처럼. 우리의 미래가 더 나아진 건지 아닌 건지는 알 수 없다. 확실한 건. 얘는 확실히 잘해서. 록 페스티벌. 닥치고 가야 돼. 낮잠시만. 여러분, 저 집에 와서 오늘은 마녀 스프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인터넷에 있는 그 마녀 스프는 재료가 뭐 샐러리랑 브로콜리도 더 필요한데 저는 그 초록 채소들은 집에 없어서 생각하고 양송이 버섯, 양배추, 양파, 감자 그리고 준비물인 토마토랑 소고기 넣어서 만들 건데 스프를 제가 찾아보니까 정확한 계량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좀 먹기 좋게 좀 최대한 맛있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된다는데 저는 약간 떠먹기 좋게 최대한 작게 썰으려고요.
여기에 물이랑 바질만 넣고 끝내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저는 요거 홀토마토도 넣으려고요. 제가 아까 도넛을 먹어서 지금 별로 배가 안 고파가지고 요것만 먹고 나갈 건데 내일부터는 이 스프 먹을 때 호밀빵도 같이 먹을 거예요. 짜잔!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또 소분해가지고 보관해 두려고요. 밤 운동을 다녀오겠습니다. 1시간 21분 45초 운동하고 이제 씻으려고 합니다. 1시간 15분 운동하고 왔습니다. 이제 씻으러 갈 건데 씻으러 가기 전에 단백질 쉐이크 먹으려고요. 방금까지 영상 편집해서 오늘 올릴 거 예약 다 해놨어요. 지금 시간이 12시 4분이고 딱 밥 먹을 시간 돼서 바로 밥을 먹겠습니다. 먹을 음식은 어제 만들어둔 이 토마토 요거 마녀 스프랑 호밀빵 먹을 거예요. 야채를 다 넣은 거여가지고 그 야채 특유의 냄새나 이런 거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은 카레가루 넣어서 만들어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맛은 있는데 솔직히 저는 하루 두 끼 중에 이거를 한 끼로 먹고 못 버틸 것 같아요. 너무 배고플 것 같아요. 아예 운동을 안 하면 몰라도 운동까지 하는데 아무튼 빵이랑 먹으니까 더 맛있습니다. 지금은 1시 28분이고요. 집에만 있었더니 너무 따뜻하고 이래서 저도 잠 와가지고 산책 나갔다가 카페에 가서 책 읽고 그러고 들어오려고요. 이렇게요.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책을 읽을 건데 일단 지금 시간이 이제 6시예요. 5시 56분. 그래서 슬슬 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표 오징어채랑 김이랑 먹으려고 볶음밥에 간 안 했어. 아 뜨거. 단백질 진짜 쩔어. 아침 운동, 아침 공복 운동도 하고 마녀스프도 먹었지만 또 호르몬한테 졌습니다. 요거트 월드라는 곳에서 판매하는 녹차 요거트에 딸기, 바나나, 찹쌀떡, 코코볼, 코코넛 청크, 아몬드까지 뿌려져 있는 거예요. 오늘 진짜 참을 수 없을 만큼 이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냅다 가서 사왔어요. 사실은 이거 이 코코볼은 서비스로 주셨고 이거는 내가 분명히 주문한 기억이 없어서 봤더니 잘못 눌러서 결제됐다. 어떤 것 같아? 여러분 저 오늘은 요거 닭가슴살이랑 아보카도랑 계란 해서 먹으려고 했는데 아보카도가 안 익어가지고 그냥 계란 볶음밥이랑 요 닭가슴살 먹으려고요.
여러분 저 약 먹고 지금 이제 다시 괜찮아져가지고 살짝 당이 또 땡기더라고요. 또 마침 집에 이 호떡이 있어서 호떡 한 장 먹으려고요. 40초 데워와 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마켓컬리에서 상원 호떡을 사 먹었었는데 그건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기대되는데 이거는 그냥 진짜 밖에서 사 먹는 그 호떡 맛인데 그 상원 호떡은 이 빵피도 되게 쫄깃쫄깃해서 저는 그게 조금 더 맛있는 것 같고 대신에 이거는 여기 안에 씨앗도 들어있어가지고 식감이 좋은 것 같아요. 오구. 세 번째 읽을 책은 요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 이거 친구가 사준 책인데 이제야 읽어요. 재미있을지. 마녀스프랑 호밀빵. 지바풀 토마토 보라. 어떻게 우리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됐어? 손님 뚝뚝. 아 예뻐. 앞으로 산책 가자. 산책 다녀오겠습니다. 신문 다 읽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신문사를 바꾼다고 했었는데 다시 매일경제 신문으로 돌아왔어요. 확실히 저는 인터넷으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종이신문으로 보는 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다시 올해부터 종이신문을 구독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제가 작년에는 대학생 할인을 받아서 달에 만 원씩 빠졌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그 할인을 못 받아서 달에 2만 원씩 빠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 열심히 읽고 더 많은 정보를 빼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신문 진짜 꼼꼼히 잘 읽었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16분이고 이제 간단히 밥 해먹으려고요. 오늘의 아침도 요 마녀 스밀빵 먹을 거예요. 나가기 전에 택배 온 게 있어서 한번 뜯어볼게요. 나는 요거 그 겨울의 일주일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제가 예전에 그 소설 내에서 등장하던 소설이라 좀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요거는 그 다독하시는 분들이 많이 추천해준 이 킨텀 독서법이라는 책도 사왔습니다. 여기 동네에 새로 생긴 카페라 와봤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오후 3시 20분인데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카페를 가려고 합니다. 소금빵이랑 슬로라떼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했어요. 내 입맛은 아니지. 카페 가면 작은 컵에 주는데 맞아. 그거 생각하면 커피는 되게 단맛은 아닌데. 이제 저녁 먹으러 갑니다. 대박 추워요. 엄청 추워요. 할 수 있긴 했을 텐데. 경찰이 요거 부대전골 먹기로 했어요. 추천 메뉴. 그리고 당면사리를 추가했습니다. 이거는 베이컨. 겹쳐서 가짜를 빨리. 용에 밑에 있는 파를 다리에 들어가서 그냥 싹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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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세. 오육이야 오육. 그래서 약간 맛이.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